대리꿀팁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다신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을 좋은 걸로 최근에 4G 스마트폰으로 바꾸셨다고 댓글 다셨는데요. 제가 답글 달아드린 거는 바꾸실 수 있으면 최신, 가장 최신 5G 스마트폰으로 바꾸시라고 답글을 달아드렸습니다. 5G 스마트폰과 4G 스마트폰의 데이터 속도 차이에 대해서 대리 꿀팁,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대리기사님들이나 이 영상 좋아요 안 누르신 대리기사님들은 우리 구독자님들은 지금 바로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대리기사님들은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항상 좋은 콜, 꿀콜을 잡으실 수 있는 행운이 넘치실 겁니다. 항상요.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대리기사님들은 대리꿀팁 구독 지금 바로 누르세요. 그리고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구독자님들은 좋아요 빨리 눌러주세요. 지금요. 바로 좋은 콜, 꿀콜을 잡을 수 있는 비법을, 대리 꿀팁, 꿀팁을 얘기하겠습니다. 5G 스마트폰이 좋은 콜, 꿀콜을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요새 5G 기지국을 계속해서 더 많이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5G 이제는 조금 괜찮습니다. 초창기 5G 개통했을 때는 오더 완료 후 번화가 먹자로 이동하면서 프로그램 켰는데 2분, 3분 동안 데이터 먹통이었어요. 아주 짜증났지요. 그 시간 동안 10만원짜리 콜 있으면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이동할 때도 거의 끊기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기지국, 5G 기지국을 개통 초기보다 더 많이 설치를 한 거지요. 점점 더 5G 기지국은 더 많이 설치될 거니까요. 훨씬 더 5G 속도, 그리고 5G 데이터 끊김 현상은 더 줄어들고 거의 없어지겠지요. 5G 개통 초기에 제가 대리운전 해드릴 때 고객님의 5G 스마트폰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구리 쪽에서 고객님이 5G 스마트폰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동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15분 동안 그냥 먹통.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5G 스마트폰이 4G 스마트폰보다 한 1초 정도 더 빨리 콜이 더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초면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0.00001초라도 먼저 1번으로 터치하는 게 중요한데, 1초면 뭐 도착지까지 갔겠네요, 이미. 땡땡 법인회사 대리기사분들은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교체합니다. 요새 땡땡 전자 스마트폰 6개월 단위로 거의 저기 새롭게 출시하지요. 6개월 단위로 그렇게 최고의
스마트폰을 바꾸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스마트폰의 CPU, APGO, 모바일 프로세서, 가장 최신, 그리고 스마트폰의 램 용량. 램 용량이 클수록 데이터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될 때마다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통신 모뎀이 5G 기지국을 잡았을 때 외에 5G 기지국이 없으면 4G 기지국으로 전환해서 잡는데 4G LTE, LTA, CAT. 16, 18, 20 이렇게 4G 기지국을 잡을 때 2019년 10월 4일 현재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10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4G 속도 LTA CAT.20 이렇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주변에 5G 기지국이 없어서 5G 데이터가 연결이 안 될 때 4G 데이터로 전환해서 주변에 4G 기지국을 더 많이 묶어서 고속도로 20차선으로 이렇게 데이터 속도를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CAT.22, 24, 26, 28, 30 이렇게 점점 더 좋아지겠죠. 5G의 속도도 SKT, KT, LG U+가 각 회사의 고유한 기술로 더 빠른 5G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5G 기지국 설치도 지금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고요. 2019년 12월 정도쯤이면 웬만한 지역은 5G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어디, 리, 시골 그쪽에서는 당분간은 5G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하겠지요. 4G LTE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5G 기지국이 전국 커버리지가 99%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 기간이 훨씬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대리꿀팁 구독자님, 우리 대리기사님들이 외곽 오지, 어디 시골 리에 가셨을 때 5G 속도로 훨씬 빨리 좋은 꿀콜 잡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만 대의 차량이 이동을 한다면 20차선 고속도로보다 10차선 고속도로가 훨씬 정체가 자주 되겠지요. 훨씬 넓은 고속도로는 훨씬 뻥뻥 뚫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꿀팁 구독자님, 우리 대리기사님들 가장 좋은 꿀콜 잡으시고 싶으시면 5G 가장 최신 폰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대리꿀팁 구독자님, 우리 일반 구독자님들도 빠른 속도의 5G 속도를 쓰시고 싶으시면 가장 최신 5G 스마트폰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요즘은 ICT,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ICT가 발전해서 스마트폰의 CPU, AP, AP의 통신 모뎀도 같이, 원칩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전에는 이 통신 모뎀은 외국 회사 거 썼잖아요.
Q로 시작하는 곳. 외국 회사.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AP 안에 통신 모뎀까지 같이 넣어서 원칩으로 이렇게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더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LG전자 V50부터 화면을 듀얼 스크린 팩을 같이 연결해서 두 개로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좋은 점은 한쪽에 예를 들어서 로지 주력 보는 거 까시고, 그리고 다른 화면에는 카카오나 아이콘, 콜만 OS, 그리고 다른 로지 이렇게 까시면 됩니다.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서 봐야 화면 전환하면서 못 볼 수 있는 코를 스마트폰 한 개로 화면 전환하면서 보시는 것보다는 두 개 화면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낫지요. 그래서 우리 대리기사님들이 폰을 두 개 갖고 다니시고 세 개, 네 개, 옛날에 젊은 기사님 매일 30에서 40만원 찍으시는 프로그램 24개 사용하시는 기사님은 스마트폰 6개 그렇게 폰을 많이 갖고 다니시는 겁니다. 5G 스마트폰이 4G 스마트폰보다 콜이 훨씬 빨리 보입니다. 대리기사님들은 5G 스마트폰으로 모두 바꾸세요. 그래야 똑같이 옆에 있을 때 5G 스마트폰 갖고 계신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콜이 더 빨리 들어옵니다. 빨리 보입니다. 자동이 들어오든 바닥에 깔리든 0.00001초 빨리 보이면 빨리 제 1번으로 터치하셔서 좋은 콜, 꿀콜 많이 잡으십시오. 대리꿀 뒷구독자님, 우리 대리기사님들은 항상 좋은 콜, 꿀콜만 타세요. 우리 대리꿀 뒷구독자님, 우리 대리기사님, 오더 잡아서 경부고속도로 110km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사해서 2차선 정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크타임 때 한 70km 그 정도 속도밖에 못 내시죠? 차량이 많으니까 뻥뻥 뚫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가장 최신 폰이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좋은 콜, 꿀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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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시고 싶으시면 가장 최신 폰 5G 스마트폰으로 구매하세요. 이제 언젠가 또 6G 스마트폰 나오겠지요. 그러면 또 바꿔야지요. 속도는 점점 빨라질 테니까요. 대리꿀팁 영상 제가 전에 올려드린 현재 화면의 제일 위에 매일 30만원, 40만원 매출 올리는 대리기사 구독하세요. 프로그램 여러 개 사용하시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콜 잡으시는지 이런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15분 정도 되는 이 영상 녹음 편집하는데 6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은 챔피언입니다. 대리꿀팁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 행복, 사랑, 돈 모두 넘치시길 바랍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로또 1등 당첨되세요. 감사합니다.